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일렉트리칼에서 각각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도면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IC 트레이닝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그 IC 트레이닝 프로젝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해당되는 그 IC 트레이닝 프로젝트를 로딩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올려주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이 도면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단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나타나는 단축 명령들이 있는데요. 이 단축 명령 중에 이 새 도면부터 시작해서 도면 제거까지가 도면 관리에 해당되는 명령어고요. 각각 도면 파일에서도 이 도면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명령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일단 이 프로젝트 안에 도면을 추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IC 트레이닝 프로젝트는 보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도면 추가라는 옵션을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새 도면은 말 그대로 이 IC 트레이닝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빈 파일을 하나 추가하시는 거고요. 도면 추가는 기존에 생성해 놓으신 도면들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 추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선택한 IC 트레이닝 프로젝트 안에 1번부터 20번까지 도면이 있는데요. 이 도면들은 이미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서브 하위 프로젝트에 보시면 이 판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에 보시면 21번부터 23번까지 도면이 있죠. 이 도면들을 선택을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 IC 트레이닝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는데 중간에 이 기본값을 도면 설정에 적용하겠냐고 하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단은 아니오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고 나면 아래쪽에 보시면 그 20번 밑에 23, 21, 22 해서 3개의 도면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도면이 추가된 게 20번 밑에 23, 21, 22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지금 도면을 뭐 열고 하실 때 이전이나 다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프로젝트 안에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 도면이 나열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을 하실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단위에서 보시면 도면 재정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추가한 21번부터 23번 도면을 가장 상단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도면을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위로 이동이나 아래로 이동 옵션을 이용을 하셔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23번만 다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셔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자 판넬에 도면이 표현되는 그 순서를 조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도면을 추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도면들 중에 불필요로 하시는 도면이 있으실 경우에 이 프로젝트에서 도면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거하시는 방법은 프로젝트 단위에서 보시면 도면 제거라는 명령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죠. 여기에선 똑같이 멀티로 여러분이 도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수행은 전체 프로젝트 파일을 다 해주시는 게 되겠고요. 재설정하겠습니다. 또는 특정 파일만 제거하실 경우에는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처리라는 옵션을 활용을 하셔서 그 파일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 파일들이 이 현재 프로젝트에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제거하실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개 멀티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이용을 하셔서 원하시는 파일들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확인을 하셔서 제거라는 옵션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번과 1번 도면이 제거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제거된 것은 실제 파일이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IC 트레이닝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조건만 삭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파일을 삭제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 파일의 이름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제가 02.dwg 파일을 이름 바꾸기 옵션을 이용을 해서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DWG 파일 명칭으로 바꾸면 지금 파일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인도 탐색기에서 그러면 실제 파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 트레이닝에 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02.dwg 파일을 바꿨죠. 지금 보시면 02.dwg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름을 바꾼 테스트 01.dwg 파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실제 파일의 명칭이 바뀌는 건데요. 그럼 반대로 이 인도 탐색기에서 파일을 이름을 바꾸게 되면 제가 03을 테스트 02.dwg 파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렉트리컬 안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03.dwg 파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자동으로 프로젝트 데이터 서비스에 에러가 발생했다고 나오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트레이닝 03.dwg 파일이 더 이상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리컬의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파일 명칭을 바꿔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파일에 연관되어 있는 도면 파일 구성까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인도 탐색기에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파일을 고치시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프로젝트 안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꿔주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03.dwg 파일이 바뀐 거니까 03.dwg 파일에서 대치라는 명령을 활용을 하셔서 이 03 파일과 대치시켜줄 파일을 선택을 해주셔서 대치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똑같이 설정은 적용 안 하는 옵션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로 바뀌고요. 프로젝트 자체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들을 추가하신다거나 삭제하고 이름을 바꾸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잠시 IC 데모 프로젝트에 있는 001DWG 파일을 잠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그 프로젝트 상단에 있는 파일인데요. 이와 같은 좀 계략도가 있는데 이 도면 데이터가 제가 새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IC 트레이닝 프로젝트에도 이 파일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IC 데모 프로젝트에 있는 001.dwg 파일을 복사해서 IC 트레이닝 프로젝트에 넣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는 복사하고자 하시는 파일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복사 위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데에 위치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복사 위치를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어느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킬 건지 물어보죠. 일단 제가 현재 다른 프로젝트 안에 넣을 거면 다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IC 트레이닝 프로젝트에 복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폴더 위치도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이 IC 트레이닝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는 게 도면을 관리해 주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업무에서 IC 트레이닝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파일 명칭은 어떻게 할 건지 지정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번엔 제가 테스트 03.dwg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옵션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아니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IC 트레이닝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IC 트레이닝 프로젝트 안에 테스트 03.dwg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미리 보기에 보시면 해당되는 파일이시죠? 더블클릭을 해서 보시면 그 파일이 복사가 되고 프로젝트에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 파일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파일 명칭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 있는 명령어 중에 보시면 도면 리스트 표시 구성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표시 순서에
파일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파일 이름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안에 있는 도면들이 파일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형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트 번호를 좀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면 설명 1번 항목도 같이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항목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나열되는 순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시트 번호를 위로 이동을 해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시트 번호, 파일 이름, 도면 설명 이 순서대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시트 번호고 어디까지가 파일 이름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분하는 게 이쪽에 있는 구분자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자 값을 슬래시 슬래시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들이 표현되는 게 시트 번호, 파일명, 그리고 도면 설명. 21번, 22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면 설명 값이 없기 때문에 파일 명칭까지만 나타나는 게 되겠고요. 나머지 파일들은 시트 번호, 파일명, 그리고 도면 설명까지 해서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일렉트리컬 안에서 제공해주는 명령어들을 활용을 해서 도면들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인도 탐색기에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DP 파일을 열면 하단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도면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판넬 레이어 폴더 밑에 IC 트레이닝 21-22 도면이 있고요. 그 다음 테스트 0102 해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나열되어 있는 순서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프로젝트 관리자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21-22번 파일을 제일 상단에 있는데요. 이 파일을 제가 가장 하단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23번 DWG 파일을 앞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도면을 제거를 했었는데 그 23번 도면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명만 23번 도면으로 넣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0102 03.DWG 파일을 02 도면 밑에 표현하는 걸로 이와 같은 형태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리컬 안에 프로젝트 관리자에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죠. 테스트 010203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IC 트레이닝 23번 도면이 추가가 되어 있고 21, 22, 23번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도면을 관리하시는 방법이 일렉트리컬 안에서 명령어들을 활용을 하셔서 도면 관리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도면을 한꺼번에 많이 추가를 하셔야 된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안에 구성되는 도면 파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도면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